우선 일단 앨범이 잘 맞게 돼서 이거는 사실 힘든 부분도 좀 있었는데 지금부터 오늘부터 모든 선수하고는 나는 쉽고 말 거고 리스펙트하고 계속 모든 선수들하고 모든 선수들 모든 선수들하고 모든 선수하고 소통을 시작하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지금 투쟁심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장에 나가서 싸울 준비가 돼야 돼. 지금 우리 이번 주부터 울산 게임을 시작해서 그런 모습이 조금 달라진 모습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고 운동장에서 100% 쏟고 나가서는 생활하는 부분에서 절대 하지 않고 운동장에 나가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나는 모든 모습으로 싸울 준비가 돼서 운동장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나하고 코치할 때도 하고 선수하고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 만들었습니다. Now we need to go. Pass on the ball.
뭐. 도가 도가. 간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훈련을 아무래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We have to understand.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해를 해서 the team
is going to win or the team is going to lose. 팀이 이제 이기거나 질 때도 팀이 진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달려 있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So tomorrow after tomorrow, tomorrow, 내일 내일 모레 이런 것들이 아마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와. Who wants to celebrate Carlos' birthday? Who was yesterday? 팔로 생일 축하하고 싶으신 분? 네, 이미. 감사합니다.